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국 철학사 중에 오히려 유학자 중에서도 예, 77페이지입니다. 지로 읽습니다. 예. 이지라는 사람은 아예 남녀 평등론을 주장합니다. 한 명말입니다. 남녀 평등론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아이의 마음이야말로 정말 착한 마음이다. 동심설. 동심설을 주장합니다. 그 동심설 같은 경우는 남녀 평등론도 있고 동심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노자가 얘기하는 적자죠. 피덩이. 피덩이랑 통하죠. 어린아이의 마음이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니체도 낙타처럼 노예, 사자처럼 힘세고 화내는 거. 그러나 최고가 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창기는 노예지만 낙타 같은. 그 다음에는 좀 폼나는 사자 같고.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아이 같은 마음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동심서를 주장하는 이지. 이 사람도 바로 유학자로 구별되지만 유학자는 유학자인데 양명학자였어요. 주자학 쪽은 아닙니다. 남녀평등론을 주장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부인들이 다그 강학하는데 절간에 찾아와서 강연 듣고 하니까 거기서 외박했다고. 그리고 네가 그 양아치 교수들 외박시켰다고 결국 감옥에 끌려가요. 그래서 옥중에서 혹세무민의 죄를 뒤집어쓴 채 76세에 죽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기 책 자체를 분서 태워버리는 책으로 얘기를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양명학과 주자학은 이렇게 다릅니다. 주자학은 책 공부지만 양명학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하나 썼다고 했는데 아예 거기서는 좀더더 쉽게 보이려고 지행합이라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행동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예. 다른 표현으로. 이쪽 파들은 이제 주자를 반대한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양명 쪽인데 그것도 아주 심해서 양명 좌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합일이란 표현은 소크라테스부터 너무 많이 써서 애매하고. 그런데 여기 양명에 여기 반대한 주자 이름이 희죠. 주의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주의 같은 경우는 지행합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선지후행이에요. 알아야지 뭘 하지, 후행. 알아야지 뭐 해도 말을 돼요. 알아야지 뭐를 해요.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근데 주자는 그런 점에서 주지주의적이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근데 양명은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주 쉬워요. 여기 지행동이라는 건돌 날라오면 보는 줄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암과 행위는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라는 벌써 명령이 들어가고 다른 세계예요. 원에 피하는 이거예요. 알지 못하면 행동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뭔 얘기냐? 아주 쉬워요. 아 이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뭐 어떻게 뭐 물에 빠졌다든가 뭐 추워 죽겠어. 아니면 방구들이 뭐 이렇게 그 얼음장이야. 아이고 보자마자 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래도 이게 아이고 저거 바지라도 갈아펴 입혀야 되지. 안 그러면 저 감기 드시는데 아이고 어떻게 뭐 마른 거 없어?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걸 보면서도 죽겠네, 계속 추워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엄마가 추울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래서 양명은 지행 동일입니다. 아예 고등학교 교과서는 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예 동일이라고. 헷갈리지 않게 돌 날라오면 피하듯이 해야 할 일을 보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아 세상에 그래 그 자기 어머니가 그래 찬 구들방에서 이게 누워 있는데 그래 그거 불안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쪽 근처 가서 마른 가지라도 주워와 가지고 불을 떼서 좀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죠.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원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게 왕양명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동심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왜 다르냐, 문화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같지 뭐가 달라 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책도 태워버려 라는 뜻에서 분서 분서라고 썼습니다. 분서라는 책을 씁니다. 불화자 쓰죠, 이렇게 나목재 분서 책 써자 쓰면 됩니다. 예. 예, 결국 이 친구는 뭐 유교의 그 반란 반도로 낙인 찍혔고, 그 중화민국 들어설 때까지 금서로 찍힙니다. 그 양명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스무 살 때 처형된 여자가 있습니다. 추용이라고. 이지가 있으면 좀 글자가 좀 그래요. 예, 추용. 추용입니다. 스무 살 때 죽어요. 혁명군이라는 책을 씁니다. 현대 사람이란 얘기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성 해방 주장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의 혁명 이후에 뭐 유사배, 뭐 채원배, 그리고 장병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정부주의가 이제 주장되기 시작해요. 박훈인이 그때 감옥 갔다가 일본으로 망명을 오거든요. 일본에 왔을 때 장병린 같은 사람이 또 일본으로 가요. 그래, 그 당시에 교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무정부주의 좋네.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무정부주의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가을 홍 같은 사람이 포박자라는 책을 쓰는데, 그 사상 속에 있는 게 바로 무정부주의 의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무정부주의란 번역이 너무 세요. 정부가 없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아나키예요. 나르코스라는 거는 뭐 이게 지휘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나키즘의 기본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프랑스한테 물어보고, 걔는 대답 잘하더라고요. 걔가 노선버리 무정부지 책을 봐. 그래서, 야, 무정부지가 뭐냐 했더니, 정의 좀 해봐. 그랬더니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 하늘에도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없고, 이 땅 위에도 어떤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 그거더라고. 결국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무정부주의라는 재밌는 번역어, 좀 과격한 번역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르코스가 없을 뿐이에요. 자기를 끌고 가는 그게 없을 뿐이에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나키즘입니다. 아는 부정어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주의에 관한 얘기도 얼뜻 했습니다. 근데 민족주의란 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만 좋게 쓰이는 말인 거 아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가 좌우를 막론하고 좋게 쓰여요. 근데 세계적으로 민족주의는 국가민족주의로 보통 들리기 마련입니다. 잘못하면 나치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 민족주의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뭐 3.1 운동 이후에 식민지 경험을 겪으면서 민족주의가 좋은 단어로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깨지고 있어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 민족이란 말을 함부로 썼다간 국가민족주의. 나치죠, 나치. 국가민족주의라는 게 나치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 민족주의는 한마디로 뭐 국수주의로 들리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억 원을, 1.5억 위엔을, 벌써 요즘 치면 200억 원이 넘네. 그거를 들여가지고 모든 유가 경전을 모으기 시작해서 거의 다 모았어요.
근데 한국의 많은 또 학자들이 한국의 모든 경전, 뭐 퇴계지, 뭐 율곡전서 할 것 없이 다 중국에 다 보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그게 잘하는 건지 약간 의심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모은다니까 다 갖다 줬어요, 이게. 그래서 현재 유가경전, 아까 도장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가경전이고 도장, 유장,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요즘 예전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해인사 팔만대장경처럼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과거형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한참 뭐 20년 전에 계속 모았으니까. 그건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주도 아래 사상적 통일의 가능성을 이제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갑자기 마르크스주의가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그들의 식으로 얘기한다면 시장 경제적 사회주의? 예, 그게 또 그들의 표현이죠. 근데 시장 경제라는 건 자본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그런 모순적인 표현을 쓰면서 중국에서 이제 등소평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엄청 벌었죠. 그 돈을 모으면서 이거 마르크스주의가 아직도 정치적 이념이지만 중국 인민을 하나로 모으고 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이미 시장인지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공자주의로 중국 공산당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소리로 CCCP, 이게 Chinese Communist Party가 아니고 오히려 Chinese Confucian Party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한 30년 전부터 계속 느꼈습니다. 계속 공자만 뜨면 중국 공산당에서 돈을 막 줘요. 정말이에요. 그 가보셨죠? 곡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 공자 연구원 만들어 놓고 돈을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걔네들 뭐 몇백억 우습지 뭐. 그야말로 저 양으로 하는데 한번 제가 저 중국 공자학회지 그러니까 유가랑 공자학회가 영어로는 섞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학대회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자학회였어요. 세계 공자대회를 갔는데 저 그날 그때 아 시간이 돼서 주말이 껴 있어가지고 아 태산이나 한번 걸어 올라가 보자. 무슨 태산을 그래 뭘 차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고 난 걸어서 갈벌래. 물어봤더니 아 충분히 간대요. 아침에 가면. 그래서 학회 간 김에 이제 한 이틀 더 자고 그 다음 날 가서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계단으로 올라가셨어요? 예. 계단 바로 밑으로. 예. 그러신 분 있어요? 7,724계단인가 보다. 저 무릎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엄청나네. 아, 저 쇠 돌이래서 아유 저 무릎 나중에는 깨지더라고 무릎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안 걷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걸어 올라갔는데 아이 저 그때 무릎 다 나간 것 같다 제가 이들 정도로 아유 하지 마세요. 무릎 다 나갑니다. 그거 흙길이면 괜찮아요. 흙길이 아니라 다 그냥 돌계단 옛날 임금님들 가시고 그러느라고 되는 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매일로나 그걸 딱 외치면서 아침에 새벽에 떠나가지고 여기가 정말 미치냐 아무리 봐도 저기 시내 한복판이에요. 거기 이게 장사꾼들이 있고 산 중턱이면 안 된다. 가장 밑에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안 쉬고 오라니까 충분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이틀을 더 잤으면 제가 돈을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 더 내겠다. 그래서 갔더니 됐대요. 에? 뭐가 돼? 그랬더니 이거 중앙에서 낸대. 그래서 또 저도 바보처럼 근데 중앙이 뭔데? 그랬더니 공산당이지 뭐야 그러고 그러니까 오신 손님이 이틀 더 묵는다고 호텔 값을 내줄 정도로 돈이 많은 거예요. 아 웬만하면 봤잖아요. 그 시간 지났으면 이틀치 내려고 저는 오로지 태산이 하늘 아래 매이는 거 보겠다 해가지고 이틀치를 결심하고 그 갔는데 그래봤자 뭐 중국 쌀 때니까 10만 원이면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 뭐, 다 대주더라고요. 중앙이래, 중앙. 그 중앙이 뭐냐? 공산당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 저는 이제 마르크스를 이제 공자로 대신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뭐, 예, 홍콩에 있는 뭐 비평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결국 유학의 부활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인민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죠. 그 가치를 통해서 모아가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과거의 가치들이 이제 부활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가 막 부활합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가 부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조심해서 써야 할 표현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할게요. 민주와 민족이 있는데 때로는 민주가 강조가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민족이 강조가 될 필요가 있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핏줄끼리 땡기잖아요. 아, 우리가 통일하자고 하면 왜 통일하자고 해요? 일단 아니 남남 북녀 서로가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어울리고 뭐 묘왕산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뭐 이런 그런 민족적인 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이 전혀 민주주의를 모른다면 편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바로 윗집 뭐 옆집에 있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민주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사회, 타인에 대한 배려, 뭐 하다못해 분리수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아주 골치 아픈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쉽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민족이 좋아도 어려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쨌든 실상 제가 중국 쪽에 가면 아, 민족도 좋지만 제발 민주 좀 강조해 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불편해 하더라고. 불편하는 거예요. 민주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특히 중국 발음이 이게 성조만 다르지 같아요. 그러니까 말장난하기가 좋아요. 아주 네가 말하는 게 민족이야 민주야 이렇게. 예.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까닭은 여성주의가, 여성성이 오히려 민족주의보다 좀 앞서면 좋겠다. 그래도 인류의 반이니까. 민족은 좀, 인류의 부분 부분, 그리고 분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도 같은 경우, 모국론을 얘기하면서, 모국론. 그러니까, 바라트 마타, 인도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또 극우 쪽으로 또 가더라고요, 또 이게. 마 바라타, 그 큰 인도, 그러니까 위대한 인도를 얘기하면서 그 인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을 들어라. 뭐 약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인식으로 인도 쪽에서 또 하지 않나. 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에서 해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해체론? 해체론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철학자로 따진다면 푸꼬, 데리다 같은 프랑스 쪽 철학자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 이 현대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성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착실하지도 않다. 따라서 그거 부셔보자. 그래서 해체주의자들이에요. 해체해보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은 그러지. 야, 이성이 없이 어떻게 질서가 있냐. 또는 해체한다면 뭐야 도대체. 부시는 건 좋지만 부셔서 뭐해. 이게 그들이 이제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해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남성주의들이에요. 남성주의. 그쪽에서는 아예 남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남근주의에 대한 해체. 그러면서 이쪽은 하다못해 푸꼬 같은 사람은 에이즈로 죽었고
데리다는 이제 동성애 긍정하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있어요. 이런 걸 깨봅시다. 남성적인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서양의 철학이 소리를 중심으로 했다 이거예요. 소리를. 이제 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소리를. 내 앞에서 들려야 된다.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보면 백인들의 철학, 백인들의 형이상학이 죄송합니다. 서양의 형이상학, 서양의 철학이 뭐냐? 결국 백인들의 신화다 이거예요. 백인들은 옳다. 백인 중심주의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는 게 남녀만 깨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백인 중심의 사고 방식들. 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기 왜 흑인이 공부를 못하냐를 갖고 어떻게 요즘은 얘기할 것 같아요? 흑인이 공부를 정말 못하는지 잘하는지 그건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백인 중산층에 알맞는 정답을 흑인들한테 못 사는 흑인들한테 강요하니까 걔들 공부 못하지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설명 방식은.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하나 번역, 나중에 시간 나면 번역하고 싶은 게 블랙 필로소피라고 저 인디아나 대학에 쓴 게 있어요. 과연 이제 흑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소수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그건 말이 돼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 익숙한 대로 정답이 나오지만 전혀 생경한 거, 그거를 어떻게 정답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논지를 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가치를 강요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버드 대학도 이제는 이제 소득 수준으로 등록금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행한 게 워낙은 SAT가 학교 성적이 아니라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시험지 툭 쳐가지고 잘 보면 학교 과목이면 안 돼요. 학교 과목은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잘 쓰는 건 그 리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에. 이거 말고 학교와 관계없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을 잘 봤어. 그런 애를 하버드에서 뽑겠다는 이념에서 만든 게 SAT였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면서 다양성을 얻겠다는 거예요. 아, 농구반 한 놈도 시험 봤는데 이 자식 뭐 전혀 이 교과서랑 상관없는데 교과서는 백인 중산층 이상이면 다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머지 버려진 애들한테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잘 본다. 하버드 와라. 이거가 SAT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백인 중심적인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 중심적이라는 게 이게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미국이나 그쪽 애들 뭐 발음 같은 건 엄청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어나운스 하는 거 엄청 중요시 얘기합니다. 결국 내 앞에서 들리는 거, 내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가만히 보시죠.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하니까 너무 쉽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 동사무소 가서 나요 나. 그 주민등록증 보이고 내 얼굴이 나요 정세근이요. 그거 갖고 돼요? 도장 가져와요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도장 가져와가? 서양 애들은 그 네가 넌 줄 알면 그 사인하고 가면 돼요. 자기만 확실하게. 근데 동양은 당신인 줄 아는데 도장 가져와요. 도장 어디 있어? 예? 도장 없어요. 집에 갔다 와요. 없어요?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등기를 다시 내라는 둥, 뭐 인감을 다시 내라는 둥 복잡해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동양 문화는 역시 문자 중심적이고 이 문자 중심적이라는 건 역사 중심적인 거예요. 현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도 왜 옥새 어디 갔냐 옥새의 행방을 찾아라 뭐 그러면서 죽이고 살리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돌뭉쟁이가 뭐가 중요한데 그래도 옥새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옥새를 갖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나한테 힘이 있는데 무슨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전성. 아까 얘기한 대로 소리 지금 금방 들리는 거 소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는 남잖아요. 역사적이지. 그리고 그것이 정형화된 게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이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아 동사무소 가면서 확실히 느꼈어. 동사무소 야 도장 가져와 그러더라고. 해서 나요 나 안 된대. 그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게 그죠. 역사성이 있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 진짜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나 초등학교 1학년 들을 때 이렇게 을지로에서 이렇게 파는 거 그 도장이 전 너무 첫 도장이라서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게 제 인감이거든요. 남들은 그게 인감인지 전혀 몰라. 묵도장이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도장이니까 이걸 인감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묵도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결코 소리 중심적이지 않고 문자 중심적이다. 그리고 역사 중심적이다 이거죠. 이게 옥새라면. 이해하시겠어요? 왜 옥새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도망가는지. 예, 네,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얻어야 할 거는 바로 기존의 사고방식들을 좀 뒤집어 보는 거, 반대로 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니체가 소크라테스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걔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도덕적으로만 따져? 이성적으로만 따져? 그래서 애꾸는 거인이라고 하셨습니까? 거인은 거인인데 우리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눈 하나고 등치 좋은 친구 있잖아요. 이성만 있다 이거예요. 아폴론적인 것만 있다 이거죠. 지혜적인 것만 있다 이거예요. 감성적인 거. 왜 그건 놓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성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속에 담고 있는 거는 그 반대의 영역들. 감성의 영역 또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의 영역. 정리정돈이 아닌 황홀한 경영, 황홀이란 말이 노제에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반대 영역을 이제 스스로 계속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제가 86쪽인데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노자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서구 대 아시아. 외국 대 모국어, 지식 대 행위, 남과 남 대 나의 이양적 대립의 해체이며 어느 꼴로도 자신을 숨기고 있는 중심주의에 대한 해체이다. 중심, 자기들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자는 정말 그런 얘기 안 해요. 노자는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중심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걸 보면 언어의 침묵에 대한 억압. 서양 애들 끊임없이 떠들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서양 애들 있으면 떠들어야 돼. 여기 웃네. 뭐가 그 말을 해야 돼. 근데 이 한국에서 좀 그 말을 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침묵에 대한 억압, 백색의 흑색에 대한 억압. 노자 좋아하는 게 현자, 검을 현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려움의 쉬움에 대한 억압. 아, 왜 쉬우면 안 돼요? 저거 버리고 이거 그냥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왜 쉬우면 안 되는데? 전쟁의 평화에 대한 억압. 정신노동의 육체노동에 대한 억압. 영국에 간 친구가 노상이 복사만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서 좀 더 대우를 해주려고 좀 사무직 다른 걸로 바꿔드렸더니 승기를 확 내드래요. 난 이걸로 편한데 왜 자꾸 이상하게 머리 쓰게 만드냐고. 당신은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정신의 육체의 억압이 실패한 경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 생각해서 당연히 사무직이 좋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이름의 이름 없음에 대한 억압. 이름이 좀 없으면 어떤데. 자꾸 이름을 자꾸 내세요. 그리고 종교의 철학에 대한 억압. 그리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버리는데 노자의 여성성은 아주 유효합니다. 그걸 이제 서양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체한다는 얘기고 동양으로 얘기한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체주의 유행할 때 이 동양의 노장 철학이 확 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꿈꾸는 해체주의야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노장 엄청나게 떴습니다. 뭐 그래서 87쪽만 보면 요거 재밌는 거 시커먼 글씨도 있습니다. 가운데 도표에 시커먼 글씨. 전 이걸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도사들은요,
밀양 박씨 청산 과부가 하나 있어요. 여성이 껴들어갑니다. 어디 유학에 이런 정통성의 여성이 껴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김시습도 나오죠. 왼쪽에. 근데 밀양 박씨 여기는 상부는 청상이란 뜻이죠. 청상 과부란 뜻이죠. 상부 박씨 묘관 묘호가 이게 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이 버젓이 들어갑니다. 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태산에 올리라 했듯 태산에도 여성 신을 모셔요. 우리 여성 신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지금 와서 안 모시는 것 같죠? 사실은요. 단들이 있죠? 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고단. 이게 그다음 저기 그 강화도 뭐 첨성단?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할매 신이었어요. 여성을 계룡산도 그렇고 여성 신인 거예요. 여성 신. 그리고 그거를 제가 88쪽 맨 밑에 보면 19번에 이상한 미국애가 그걸만 찾아다녔더라고. 좀 웃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한참 웃었어요. 나중에서 한 10년 지나서 만났어요. 그 필리핀 여자 결혼해서 경희대에 출강하고 있던데 그 여성적 산신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산신 중에서 여성이 많다는 것도 그 당시 얘가 돌아다닐 때만 하더라도 많았던 거예요. 이를 여성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성의 것이 많았는데 왜 우리도 왜 자꾸 육아 때 정신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없애버린 거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방금 전에 본 88쪽 거기에 보면 역대 황제들이 방문한 태산의 정상에 가장 큰 도관 이건 도교사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재밌게도 도교사원은 볼관자를 써요. 그러니까 도관 근데 이거 볼관자인데 이건 집을 얘기합니다. 도서관 할 때 관자는 이렇게 먹을 식자를 써서 관자를 얘기하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요 볼관자를 써요. 도교는 이게 특수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올바른 어느 정도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교사원만큼은 우리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겠다. 그 눈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뜻에서 이 관자 씁니다. 이 도관이 가장 큰 도관이 이름이 벽화사인데 태산의 여신 정식으로는 천선옥녀 벽화무근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태산에 수많은 그 사당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저 진시황도 모시고 있고 관우도 모시고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 태산의 주신을 여성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도 하나 가서 각동인 선생 하산에서 그 종인을 인정받았어요.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식의 여성의 영역이 우리도 있었고 그거를 다시 살릴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한 대로 저기 보세요. 노고단이 뭐예요? 고가. 고모할 때 고자 아니에요. 예, 고모 늙은 할머니예요. 이게 노고단이라고. 그 단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성 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저 산신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 호랑이 이렇게 옆에 끼고 그건 이제 절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상은 여성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이게 이상해. 그걸 못 살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산 노모 늙어난 분이죠. 태산 아까 노고한 것처럼 노모를 모시는 것을 처음 지은 게 송대 때인데 현대의 도관에는 여성 도사도 있어요. 여성 도사도 있고 그리고 도사들 중에 출퇴근하는 도사도 있더라고. 저랑 그 태산 올라가는데 어디가 그랬더니 출근한대. 뭐요 그랬더니 주말에 자기 그 여기 밑에서 주말 보내고 다시 출근하러 간다고. 웃기더라.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도사 복장을 해놓고. 예, 그래서 여기 90쪽부터 나오는 게 바로 예 직업이죠. 암컷, 골짜기,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여성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여성이라는 것이 남성적인 거랑 대척적이고
아, 그거 젊은 사람들한테 심합니다. 내가 요 자리에서는 감이 안 오실지 몰라도, 아유, 20대 애들은 지금 거의 어떤 애들의 표현에 따르면 스포츠처럼 나는 뭐 레알 마드리드고 나는 뭐 무슨 FC 하듯이 남녀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한이 세지면서 남자들이 아주 그 거기에 대한 피해감을 갖고 있고, 또 여성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저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니네들이 요 정도 갖고도 못 참냐라는 거 갖고 아주 예리하게 20살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마치 스포츠처럼이라는 식의 표현을 누가 쓰는데 그렇게 적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주된 건 군대 문제예요. 군대. 왜 니네들은 군대도 안 갔다면서 우리 군대 갔다서 1점 더 주는 것 같고 왜 그러냐라는 식의 거.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약자인데 그것조차도 못 참냐? 뭐 그런 입장이고. 그게 이게 첨예해서 요즘은 여성적이라는 말을 저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남자애들 뭐라고 해도 야 여성적 하고 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그 대학 내에서 여성주의가 나오면 남자애들이 막 테러식으로 막 나오는 거야. 이런 막 이게 그러니까 피해감이 좀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 우리나라에서 장모님 하면 뭐예요? 씨암타 삶아주는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양에서는 장모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영어식 표현에서 오늘 날씨 더럽다는 걸 장모님 얼굴 갖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장모가 사위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뭐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장모님이 뭐 씨암탕 안 삶아주더라도 밥은 챙겨주시잖아. 그 장모님 좋잖아요. 예예 그거 다 좋죠. 우리 저 어린 요 또래들은 장모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된 거죠 이게. 장모가 이게 감나라 배추나 하니까 이게 사위가 아우 장모님 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여성성이란 말보다는 이제 모성성, 어머니. 그리고 사실 그 어머니라는 게 포용성이고 그 포용이라는 게 무예요. 무 없어. 유가 아니라 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무. 무의 정신. 여기에 사실은 철학적으로 약간 나오는데 뭐 플라톤의 코라라고 그게 사실 자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원천. 예. 네, 비어 있다 이거예요. 비어 있다. 비어 있다. 비어 있는 거야 말로 진짜다. 거기에 생명이 나오니까 그 빔을 강조하는 게 또 이 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성성, 그러니까 어머니, 그건 또 없을 문자랑 통합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 무에 대한 강조. 예. 그게 바로 도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니까 20년 전에 쓴 거지만 아직도 유효한 이유가 첫째, 노자 어려우시면 그냥 여성성 대입해 보세요. 그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코드가. 그리고 둘째, 그 여성성이라는 말이 요즘 이렇게 젊은 애들한테 대리적으로 느껴지고 있지만 적어도 모성성, 어머니를 얘기하면 그건 다 받아들여요. 왜? 쟤들 얘기하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생명치고 여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물론 이게 예,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끝에 얘기는 참 옛날 얘기네요. 우리의 여성은 육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모성애 때문이라도 여성은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아에서 자유로운 여성은 첫째 돈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여성의 어떤 생산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아 문제는 우리 여성주의 논의에서 첫째 공적이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애를 안 낳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그런 식의 얘기 할 때가 아니었어요. 20년 전이니까. 근데 애들 안 낳잖아요. 근데 국가가 왜 애를 안 낳게 하느냐 이거지. 그거는 정말 진짜 나라가 있어야 할 이유 중에 전 첫 번째가 저는 늘 쓰레기 치우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쓰레기 다 치우기 싫으니까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쓰레기 치워주는 것처럼
제가 그 표현상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나라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애 낳게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올,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 연금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그걸 까놓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저 그 꼰대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아이고 그 어머니의 시련과 고난을 생각할 때입니다. 어머니의 자식 아닌 자 이 세상에 없듯이 여성의 아들 아닌 남성은 없다.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걸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예. 예.